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때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신경 썼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 핸드폰 소리가 납니다. 삐리리 삐리리하고 성도들은 모두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멘트 한마디에 온 성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걸 알고 목사님이 핸드폰 꺼내서 폴더를 열더니 아 여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 인도 중이거든요. 예배 마치고 바로 하늘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뻔뻔한 건가요? 아니면 무식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원격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양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도 나는 저 속에 있으면서 일곱 대의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받고 있는지 누가 인상 쓰고 앉아서 찬송도 안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지혜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종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건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으로 건성으로 앉아드려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집회 갔더니 설교가 막 시작돼도 조금 지났는데 핸드폰이 삐리리 하니까 그걸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몰상식하고 무식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쓰기로 했던 이 유머를 그때 한번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그런 전화는 마귀가 보내는 거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래는 성사도 안 될 거고 그냥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끄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요. 아, 세상 그런 배짱도 없이 삽니까? 저는 전화를 잘 안 받는 목사예요. 또 받아보면 별로 재미도 없는 전화만 와요. 뭐 도와달라는 등, 부해달라는 등, 뭐 맨 이런 전화만 와서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에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름은 안 받습니다. 받을 수 있어도 안 받고 누구신지 용건이 있으면 문자로 주십시오 해서 문자가 온 거 보고 우리 교회 성도라든지 받아야 될 전화라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상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이곳의 역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한 5시쯤 평택에 갔다 왔어요. 뭐 600평 대지에 교회를 잘 지었는데 교회를 팔려고 내놨다고 그래서 60억 달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데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는 몇 명 모이냐니까 200명에서 많이 모이면 250명이래요. 그 정도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인원도 될똥말똥이에요. 나는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게 뭐 아파트 옆이라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지었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 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또 교회를 사요? 놀면 뭐예요? 이제 이 예배당 짓고 빚도 100억이나 지고 했었는데 빚도 많이 갚았고 또 뭐 일 좀 저질러 보려고요. 이 물이 계속 흐르면 썩지 않지만 고이면 썩어요. 교회가 뭐 할 일이 없으면 말이 많아요. 교회 보면 사람들 노는 사람 치고 잔소리가 많아요. 시비가 많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말할 겨를이 없어요. 잔소리할 겨를이 없고 시비 붙을 겨를이 없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붙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을 저질릴까. 그 교회가 뭐 사는 사람 없어서 이단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경 갔는데 좀 여러 가지 위치나 현실에 비해서는 값이 좀 비싸다. 그 다음에 좀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기존 지역이다. 아파트는 벌써 입주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오면서 중개한 분한테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했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다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다른 그렇다고 제가 양쪽에 다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거기까지 다니겠어요. 뭐 어떤 이들은 김밥 먹고 다닌다는데 뭐 내가 한번 하다가 말 목회를 그렇게 길을 쓰고 뭐 양쪽에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지교에 세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똘똘한 목회자 세워가지고 부흥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도 똘똘하고 한 능력 있는 목회자일 텐데 거기서 여태 그 정도 모았다면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니고서는 500명 교인 하기도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목사님도 무슨 꿍꿍이서 저렇게 돌아다니나. 아, 내가 뭐 교회를 또 세운들 물론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목사가 돼가지고 바톤 받을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뭐 또 무리해가지고 그 말 속에는 여보 당신 뭐 은퇴 이제 앞으로 하면 얼마 한다고 그것도 일 저지르냐고 여태 하여튼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빚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치윽받침인지 치윽받침의 차이지만 개척해서 지금까지 빚 가운데 살았어요. 태산을 넘어온 거기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데 그 빚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빚을 지고 어차피 빚지고 온 인생 빚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멘이라도 이처럼 해요. 그냥 돈도 많이 낼 것도 아니면서 뭘 잔뜩 긴장하고 겁나가지고 야 이것도 이거 우리 교회 은혜 있는 분들 많아요. 지난 금요일 때 이런 때는 주일날 광고도 안 해요. 은혜 있는 사람들 모일 때만 얘기하지 그때 교회 그래서 건축하는 문제를 다른데 해외 교회 얘기했더니만 어떤 분이 나가면서 선착순으로 그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날 우리 젊은 집사님 목사님 전화 한 통화 주십시오. 제 와이프가 어제 기도해 갔는데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집사님 땡큐인데 이미 선착순에서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은혜 없는 거지 귀한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그거 꼭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라 이런 제목을 던졌어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대물림했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대물림했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대물림을 하고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가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과 4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신앙을 대물림해 준 것이 그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축복을 해요. 자기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계승해 준 믿음은 자신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오늘 내가 있게 하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뛰어넘어 영원히 후손들을 축복하실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축복의 대물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대물림 받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목사의 자식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 권사의 자식들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목사인데 내 딸과 아들이 그리고 내 사위와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아니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꿀리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열두 아들들을 다 불러모으고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당에 그냥 입적만 내놓고 가물음에 콩나듯이 아니 주일이면 마지못해 왔다 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안위를 삼거나 안심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맡겨주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기 예배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백혜련 국회의원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다음 기회에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는 건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건 당신이 믿음을 되찾는 것이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기도하실 터인데 그 신앙을 계승하는 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뭐 국회의원이 다시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기 증인이 있어요. 내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서 국회의원 되게 하더라고. 여러분 사실 검사까지만 해도 변호사까지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높여주고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변인하고 이거 대단한 영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백 의원님 부탁하기는 수원에서 데모하러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목사 닮아서 잘 만나서 고달프다고 목사를 잘못 만났으면 편안할 텐데 이러면 목사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들들 볶으니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나라, 건전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하자고 그래서 외치는 거지. 무슨 다른 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데모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못해. 꾼들이나 살았지. 우리는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죽어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야. 딴 교회 같으면 이러고 막 시부렁거리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모이라면 또 모여요. 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개인의 취향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정부가 그것까지 조장한다든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꾸 동성애 인권이라는 포장 속에다 이런 걸 조장하는 건 막자고 버텼든지 안 됐든지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외쳐봤는데 안 된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책임은 면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면하려고. 그래서 우리 백혜련 의원 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건 대단한 수치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개판 5분 전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믿음 생활을 똘똘히 못하고 그냥 교회 이름이나 걸어놓고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시계 주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할 말이 있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따지려고 덤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도리를 다 못했는데 무엇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거죠.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개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 아들대 손자대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다른 말로 여룹바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알과 아사라 제단을 때려부셨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성사람들이 지금 데모하러 왔습니다. 항의하러 왔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났습니다.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더냐? 어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냐? 바알의 신당을 부쉈다고 항의하러 왔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는 망할 것이다. 단호한 어조로 외쳐요. 그 요아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가정 속에 요아스의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기드온이 그 자자손손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당신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인도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라고 고사해요. 여러분을 인도할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됨, 하나님의 그 헤드십, 머리 대심을 강조해요.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 이거 인정하는 삶,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2부 예배 때도 시의원들 왔지만 그랬어요. 의원님, 의원님을 의원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세상 만사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아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방송국 사장 동생이 45세인데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 같다고 멀쩡했었는데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어서 뇌가 다 죽어버렸고 심장이 멎었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그냥 멀쩡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나가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말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에서 걷어가시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있어요. 살아 돌아온 거 축하합니다. 살아 돌아온 거. 교통사고로 안 죽고 물에 빠져 안 죽고 자빠져서 안 죽고 엎어져서 안 죽고 하여튼 심장이 멎어서 안 죽고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거. 여러분은 하여튼 매주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도 살아 돌아와야 돼요. 가서 이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고꾸라지고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주간 삶을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승리의 예배예요. 승리의 계가예요. 노상 와서 풀이 죽어가지고 아유 죽겠다. 어땠냐? 아유 죽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고 보이면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참 딱하고 불쌍하겠어요.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훌륭한 당시의 리더가 됐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통장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채근을 해야 돼요. 자꾸 잔소리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왔냐고. 아, 부모님들이 믿으시는데 시골 사시는데 주일만 되면 전화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라. 그리고 또 오후에 되면 갔다 왔니? 아, 귀찮아가지고 가야 된다. 귀찮아.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내가 그랬어요. 개떡 같은 부모는 최근도 안 한다. 아이고 그래 밥벌이 잘하고 어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니 애들 잘 크고 어 직장 잘 다니고 사업은 괜찮고 오냐 됐다 제이 너 믿음 생활을 어떡하니?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있니? 이 정도는 최근에 해야지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것도 볼지 모르는데 깊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 자기가 항상 타켓이냐고 제발 얘기 좀 하려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종종 전해가지고 능하나 기도해야 된다. 네 백은 하나님밖에 없다. 능하나 성경 봐야 된다. 아침에 일과 시작하면 꼭 성경 봐라. 아이 아빠 알아서 해요. 아니야 그래도 높아지면서 얘기한다. 아 너무 잔소리 하지 마요. 그래도 잔소리 해야 된다. 우리 아들놈도 그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미국 교회에서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목자예요. 동역장.
그거 맡아가지고 주중에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 자라나는 아이들 축구 코치 한다고 또, 얼마나 축구 코치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하겠어요, 아들.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신다고 또 주중에 토요일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우리 며느리는 또 한글 학교에서 또 한글 가르치고, 열심히 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자꾸 채근하는 거예요. 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내렸다고. 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 쓰신다. 하나님이 너 축복한다. 자꾸 잔소리. 여러분 중에는 그러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잔소리하면 반발한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셨더니 여러분 자식들 그래서 그렇게 잘합니까? 아무 소리 안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고분고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진짜 백이 신자 만들었습니까? 개판이잖아요. 자식들이 엉망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왔다리 갔다리 신자지 정말 그 중심에 예수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심각하게 자식을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채근하라는 거예요. 자꾸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성고 보이는 것마다 뭐해서 그냥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고 집구석에 온통 그래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잖아요. 저는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 자식들을 뭐 강요하면 반발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직 부모된 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대한다면 그 아름다운 걸 자식에게 소개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가는데 불타게 생겼는데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저는 약간 좀 도전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촌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청남도 공중은 정하면 북결이 245번지. 우리 고향 앞에는 큰 강 같은 냇가가 있어. 금강으로 흘러가는. 요즘같이 여름철 비가 자주 올 때는 막 갑자기 홍수처럼 시뻘건 물이 강처럼 흘러가요. 그러면 물 불어가는 게 맞춰가지고 그 물산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또 혼자 하는 걸 또 까불기를 좋아해가지고 야야 필요 없어. 나는 혼자 건너갈 거야. 그러다가 물살이 확 휩쓸려가지고 또 내려갔는데 몇 개월 되는 물로 들어갔다 나갔다 물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모르지만 나와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 고문의 누나가 아이고 저 만석이 죽는다고 만석이 죽는다고 막 저 바깥에서 소리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100m만 더 떠내가면 난 죽었어요. 진짜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데인데 그냥 물속에서 물 먹으면서 허우적거렸더니 나중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슬슬 가가지고 나중에 가에 가서 발이 닿더라고. 내 사선을 넘은 사람이요. 이래봐도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친동생도 아니고 그거 친척 동생인데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소리 안 쳐요? 그러고도 부모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고 믿는 부모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목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뭐 군대 갔다 와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주경야독 갈 때 거꾸로동 106번 보성운수 종점에 지금은 딴생됐지만 그 판자촌 학고방들 블록으로 요만하게 해서 내 여동생하고 누우면 둘이 누우면 딱 따요. 살이 더 못 잘 정도로 거기서 연탄가스 맞아가지고 죽다 살고 내가 죽을 고비 많이 넘긴 사람이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난 미워하지 마요. 오래 살 거니까 자꾸 미워하면 진짜 더 오래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자녀를 끄집어내려고 집안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 살려야 된다고 애걸복통하는 거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모세는 3개월 만에 버림받게 돼요.
광주리에 당겨서 나이강에 떠내려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은,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그 시점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목욕하러 갔어요.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그 애기 모세가 잘 떠내려오고 광주리에 이렇게 가는데 그 타이밍에 또 꼬집었는지 찔렀는지 울리는 거예요.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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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어요. 그때 바로 공주의 그 모성애를 또 발동시켜요. 나는 처녀지만 아기 울음소리다. 건져 올려라. 그래서 건져 올려요. 자기 양자를 삼아요. 여러분, 호화로운 삶 속에서 정말 멋있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바로 공주한테 제안을 해요.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하면 안 될까요? Yes, okay. 그래서 유모를 하는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해줘요. 요게벳의 품에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장성할 때까지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오히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던 교육, 영향이에요, 영향.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을 보면 공손해라.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해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른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어머니 눈에 띄었다가는 요절나요. 이놈의 새끼. 애비 없는 호로새끼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건방지게 인사하느냐고. 꼭 자전거 내려서 받쳐놓고 안녕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때는 또 뭐 진지잡수였슈. 진지잡수였슈. 이거야. 책가방 메고 모자 쓰고 가는데 모자 다 벗지도 않고 그냥 안녕하십시오. 이랬다가는 또 들키면 요절나는 거야. 애비 없는 호로자식 과부가 애들 교육 잘못 시켜서 저 따위라고 이 소리 듣는다고 얼마나 주지를 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나 이때나 예의 바른 사람이야. 심각해졌어 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예의 바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요 반공주의자 된 건 학교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들 앉혀놓고 6.25 때 공산당들의 그 만행,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그 위험, 이런 걸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신앙이 똑바른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똑바로 되고, 신앙이 개판인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도 엉터리 되고. 자고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러나 이제 원망할 필요는 없어. 그거 탓하다 뭐가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믿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방치할 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됩니다. 아주 귀찮아서라도 교회 가게 해야 돼요. 귀찮아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 그냥 우리를 들들 볶는지 모른다. 그분은 더 오래 사실 거야. 장수하시고. 그 자식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니까. 귀찮아하도록 해.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 번 찍어. 아무리 자식들이 못 돼도요, 부모님이 성화되면 그게 뇌리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잔소리 좀 하세요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봉사하라고. 오늘도 자기 아버지가 박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오늘 일부 예배 왔는데 아동부 선생님들 그룹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이, 아, 저 청년이 아동부 선생님 자원했구나. 제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가가지고 제가, 진웅아, 아동부 선생님 하니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인도하고 내려갔더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왜냐하면 제 번호는 이게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자꾸 하지, 우리 성도는 잘 몰라요 제 번호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목사님이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학교 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려고 자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을, 성장과 성숙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예배는 한 시간 달랑달랑 따먹는 거기서 만족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는 늘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초짜리 광고를 계속해요. 계속. 그러면 마트에 가면요, 이 청각으로 입력된 거하고 시각과 청각으로 동시에 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마트에 딱 가면 TV 광고에서 이미 입력됐던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광고비를 들여서 같은 내용을 15초 광고를 계속 돌리는 이유가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 기분 나빠하고 인상 쓰고 그러거나 말거나까지 거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이게 엄마 소원이다, 이게 아빠 소원이다, 네가 뭐 출산하는 것도 난 싫고, 네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싫고, 좋은 음식 사주는 것도 싫고,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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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효막심한 놈도 그게 귀에 쟁쟁쟁쟁쟁 그래, 아유 우리 부모님 소원이라는데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은 어떻겠냐? 변화될 거예요. 변화돼. 아유, 시간 많이 갔네. 이거 하려면 아직 모르는데 그냥 끝내야 되겠네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바쁠 것도 없잖아요. 2부 때는 막 차가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조금만 늦으면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막 엉켜가지고 주차장이 난리가 나서 내가 끈질기를 못하는데, 3부 때는 끝나고 가시면 되잖아요. 정 바쁘면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좀 찔끼찔끼한 게 있어요. 충청도 가가지고 만약 시골길 가는데 좀 느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차가 안 가고 그러면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가면 나중에 바닥 지나면 차 딱 받쳐놓고 와서 창문 내려봐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그냥 그렇게 당하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실패한 가정이 있어요. 신앙에 대물림을 못해서 엘리 가정이 망신당해요. 자식들 제사장 부임 다 받았는데 그놈들이 전부 부정하고, 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불량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쫄딱망해요. 쫄딱망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넘어가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가르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의 뜻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실천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가진 분들 지금 뭐 태양부에서 요 시간만 듣고 있을 텐데, 저 사람 기가 막혀 어떻게 딴짓하다가 이걸 트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볼 텐데, 애기들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예배 때마다 와서 품에 안고 자꾸 찬송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축복을 빌어줘요. 이 아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고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내려가고 계속 복을 비는 거야. 계속 이런 분위기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다 온통 다 써놓으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계속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대를 물려줘서,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믿음을 대를 물리는
이런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각 가정들이 믿음을 대물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자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 위하여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자녀를 구원하게 하시고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